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찾기 나연구소입니다. 나연구소 오경아입니다. 우리 오늘의 우리 인터뷰를 하실 분은 발리에서 오신 우리 블로그 이름이 꿈꾸는 노마드님이시죠? 네, 화면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노마드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월까지 일본에서 이제 유학하고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네. 이제 그만두고 올해 3월에 바로 이제 발리에 이제 노마드 생활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발리에서 이제 여행도 하고 노마드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네. 잠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사시면서 직장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럼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일본까지? 사실 네, 제가 뭐 특별히 뭐 일본에 어떤 관심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가족을 따라서 이제 저도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제가 다니던 당시 학교에 그런 입학 설명회 같은 거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어로도 공부할 수 있고 이제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바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와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사셨는데, 일본 생활은 어땠어요? 일단은 저는 되게 처음에는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보면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많은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또 살아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른 점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좀 소소한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귀는 이제 친구들도 뭐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뭐 일본인 친구들뿐만 아니고 당연히 좀 약간 글로벌한 이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거기서 많이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해외여행은 몇번 가봤지만 해외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살면서 뭔가 좀 외롭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랑 떨어져 지낸 지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취 생활 뭐 기숙사에서 살 때도 있지만 자취 생활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회사 동료들 만나거나 할 그렇죠. 때는 뭐 좋지만 뭐 이제 집에 오면은 가끔씩 이제 뭐 문득문득 이제 생각이 나죠. 좀 그렇죠.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일본하고 조금 그런 감정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뭐 식민지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서로서 나쁜 감정들은 많이 없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네. 많이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이제 네. 뭐 이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은 분들 보기는 하는데, 제가 만난 친구들이라든지 뭐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좀 한국 아이돌들도 좋아하고 한국에 놀러 오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렇게 10년 동안 살면서 뭐 특별히 뭐 조금 기억나는 점이 있었나요? 기억나는 점은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되게 일상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산다는 게뭐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다기보다는 되게 네. 일상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가까운 데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도쿄 안에서도 도쿄가 되게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km, 뭐 20km 정도만 네. 가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혼자 갔다 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도 야간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야간 버스면은 좀 이제 늦은 시간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쿄에서 뭐 교토라든지 아니면 오사카 같은 데를 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그 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뭐 하루 이제 거기서 자고 버스 안에서 자고 도착해서 이제 또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네.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남네요. 그럼 일본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시는가요? 발리로? 이민을 가는가요? 발리로? 그렇죠. 이제 살린 사리를 다 정리를 하고 네. 네, 짐을 다 가지고 일단 발리로 갔어요. 그게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이제 제 집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소가 없어요. 사실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긴 한데 네네. 또 가족들은 또 미국에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머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반대로 말하면 제 주소는 세계 어디든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 발리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발리에 어떤 뭔가 특별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발리라는 그 섬이 되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되게 네네.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무작정 가게 됐습니다. 그럼 발리에서 얼마 정도 계신 거예요? 3월부터 이제 8월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반년 정도 있었죠. 그러면은 반년 동안 발리에서 뭐 하셨어요? 일단은 그냥 최대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발리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크고 그래요? 네, 저는 되게 바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바닷뿐만 아니고 정글도 있고 산도 있고 네네. 그래서 거의 해변만 해도 거의 뭐 몇십 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십 개가 있고 많게는 네. 아마 몇백 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만 하루에 한 개씩 다 다녀도 네. 갈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매일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이제 바다 구경하고 산도 네. 가고 그리고 또 호텔에서도 이제 네. 코로나라서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유명 호텔 같은 데는 아직 여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심지어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하려고 가격을 많이 네. 내려서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호텔을 좀 싼 가격에 되게 최대한 좋은 데를 네. 많이 이제 머물면서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면 해외여행 가면은 뭐 짧게는 2, 3일 많게는 일주일 이렇게 다녀오는데 네. 이렇게 발리라는 데를 6개월씩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사실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도쿄나 뭐 서울 이런 데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되게 그리웠어요. 사실 자연 환경이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그렇죠. 네. 이렇게 막 바다도 되게 막 깨끗하고 네네. 석양도 예쁘고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정말 최대한 많이 즐겨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이게 부스코도 정말 발리를 다 돌아다니셨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둘러본 발리라는 섬은 어떤 섬인가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무가본 분들에게 발리를 좀 설명한다면은 발리는 일단 되게 신기한 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일단은 발리가 힌두교거든요. 네네. 힌두교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좀 생소한 종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이 무슨 뭐 몇백 명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발리 힌두교는 좀 더 특이해가지고 네. 신들이 훨씬 많아요. 한 몇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거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게 종교적인 게 되게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제가 알던 발리는
되게 휴양지고 관광객들 많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나라다, 신들의 섬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자연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 자연이? 네, 자연이 그렇게 멋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사원도 짓고 신전도 짓고 이제 자연을 좀 약간 자연에 연관된 신 같은 거를 이제 네.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알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그동안 이제 뭐 해외 여행을 다닌 게 그 20개 나라 넘게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어디 어디를 다니셨죠? 일단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은 살았었으니까 살면서 여행 많이 다녔고 뭐 이제 한국 뭐 북한도 그때 수학여행을 잠깐 갔고 그다음에 뭐 중국, 뭐 태국, 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도 출장으로 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서도 거의 네. 다 가봤어요.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다 가봤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자흐스탄도 가봤고 그다음에 인도. 인도는 제가 배낭여행으로 네. 졸업여행으로 이제 혼자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네. 거의 일주를 하고 왔어요. 인도. 네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야, 제 주위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시는 많이 다니셨던 분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해외를 많이 다니신 이유가 뭔가요? 물론 여행이 좋아서겠지만은 네. 그렇죠. 여행이라는 거를 네. 좋아 저는 그 여행이라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 보면 여행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죠. 네. 뭐 이유가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라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네. 뭔가 그런 풍경을 보고 싶어서 그렇죠, 되게 그렇죠. 각자의 이유가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지에 가면은 네. 일단 그 여행자가 되잖아요. 네. 그 여행자가 된다는 그런 특수한 경험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일단 여행지에 가면은 저를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냥 여행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나고 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이제 원래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렇죠. 점점 이제 저의 일부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그럼 그동안 다니신 이렇게 한 25개 나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나라를 하나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왜냐면 정말로 이제 다 그 나라마다의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요.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혼자 인도 배낭여행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인도라는 나라 자체도 되게 생소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 혼자 이제 네. 아무런 계획 없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진짜 단돈 100만 원만 들고 네. 갔는데 저는 이제 좀 인도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도 요즘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긴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타지마할도 그렇고 김정옥 찾기에 나오는 네, 네. 그 블루시티도 그렇고 뭐 델리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는 인도를 주로 갔어요. 남쪽에 있는 인도? 네.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네, 네. 그래서 갔는데 막 저를 되게 뭔가 관광객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되게 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지인들이 막 저한테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겠네요. 그다음에 막 되게 네. 그냥 뭔가를 바가지 쓸까봐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저를 되게 신기하게 봐주는 것 같아서 네. 그 경험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인도에 되게 네네. 그런 사원들이 되게 많은데
타원 같은 것도 평소에는 보기 되게 힘든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막 이렇게 신의 형태를 조각을 해가지고 몇백 개 그 얼굴이 다 달라요. 그 건축물에 네. 새겨져 있는 신들이. 그런 거라든지 막 그런 사원 안에서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라든지 의식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앞으로는 그렇죠 보기 힘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은 거기가 명상이 되게 유명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인도로 명상하러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동안 다녀오신 나라가 한 25개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은 여행을 꾸준하게 이제 다니시면서 네. 웬만한 데는 다 넓은 데 다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세계의 나라가 247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있어요, 나라가? 247개? 네. 오, 네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뭐 10분의 1... 어떤 거 안 가봤네요? 네, 10분의 1 정도밖에 못 가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247개 나라 중에서 뭐 현실적으로 입국하기가 좀 힘든 나라라든지 뭐 그렇죠. 되게 위험한 나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랑 제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나라에 다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고 네. 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에도 저는 충분히 보고 이제 경험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여러 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는 경험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여행하기 힘들지만 네. 그런 비수기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 오히려 더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야 멋있네요. 정말 이게 전 세계를 다 여행 다닌다는 그런 참 큰 꿈을 가지셨다는 게 참 네.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오, 멋있네요, 이제. 아, 그럼 지금 또 이제 여행 관련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도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9월부터 알바트로스라는 알바트로스 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에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 너무 좋다. 나도 가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이라든지 맞아요. 생활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싶어도 이제 쉽게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알바트로스인데 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일단 컨셉은 뭐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랑 그 알바트로스 회원이 되시면은 그 세계 일주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그 사업의 컨셉이에요. 네네. 그래서 1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52주죠 네. 동안 제가 이제 가 있는 나라에서 현지에서 직접 이제 뭐 현지의 풍경이라든지 지금 그때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네. 독특한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뭐 글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지금 저랑 같이 거기에 여행하고 있다는 이제 기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사진이랑 동영상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이 찍는데 네. 그거를 이제 드롭박스에다가 올려서 이제 회원분들께 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25개 나라를 네.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뭐 한 2만 장 정도 돼요. 2만 장이요? 5만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볼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진짜 수십만 장 그렇죠. 사진을 그렇죠. 저는 찍게 될 건데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좀 약간 저만의 이제 독특한 스토리를 담은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네. 많이 이제 찍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이제 저작권 걱정 없이 네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이 되시면은 네. 그 접근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언제든지 마음에 드시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 있으면 다운로드를 하셔서 뭐 블로그에다가 올리실 때 좀 색다른 사진이 필요하다 하실 때 그렇죠, 그렇죠. 올리실 수도 있고 혹은 뭐 SNS라든지 네. 아니면 유튜브에도 올리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거 만드실 때도 그렇죠. 그런 특이한 사진들을 넣는 것만으로도 많이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스톡 사진이라고 해서 스톡 사진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맞아요. 네. 네. 그런 스톡 사진 단순히 이제 스톡 사진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제가 보내드리는 메일 매거진을 통해서 네. 이제 거기가 어디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진짜 사진이랑 동영상만으로도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 에세이라든지 네. 뭐 돈 없이 여행하는 법 혹은 뭐 돈 벌면서 세계 여행하는 네. 이런 컨텐츠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출판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검색을 하셔서 찾아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출판이 될 책들이라든지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정리한 그런 네. 저만의 여행법 혹은 여행 에세이 같은 것들도 네. 저희 회원이 되시면 다 무제한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야, 혜택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아무튼 그동안 다녀오신 그 25개 나라에 대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나 여행지한테 전부 다 제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가시게 될 그 세계의 각지에 대한 그런 뭐 사진 영상들이나 그 여행 정보를 다 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올려서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뭐 본인이 어디 올리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진만 보고도 정말 여행 가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 갔던 것처럼 현상에 다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다 간접경험 할 수 있는 되게 그런 경험한다 그죠? 맞아요. 엄청난 사업이네 이건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랑 가입비 얼마인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비용 네. 얼마인지? 이게 그 평생 멤버십이기 때문에 네. 저희 회원이 되시면 이제 뭐 몇 달이나 혹은 몇 년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살아서 계속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한은 이제 평생 이걸 이런 컨텐츠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평생 세계 여행하신다 그런 느낌으로 이게 네. 뭐 평생 멤버십이 이제 1,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저희 이제 나영구수님이라든지 네. 뭐 캡틴우크님이라든지 통해서 이제 소개받으신 분들께는 9월, 10월 달에 이제 한정을 해서 오프특가? 네 오프특가 할인가? 그렇죠. 네. 110만원에 110만원, 네. 네 평생 멤버십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제 블로그라든지 네. 혹은 제가 이제 뭐 나영구수님을 통해서 네네. 이메일 주소를 네.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네.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을 네, 바로 보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우리 흔히 구할 수 없는 그런 뭐 세계 여러 각지에 정말 그죠 일반 많이 알려진 그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그 나라들의 정말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석구석 다 다니시면서 다 그런 정보들 다 사진 것들 다 제공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색다르고 매력이 있겠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야 엄청난 사업을 또 진행 중이시네 정말. 야 이렇게 정말 들어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여행을 좋아하신 것 같고 정말 그동안도 많이 여행을 다니셨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200몇 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나라들도 알려드리고 이제 보통 여행을 좋아하시니까는 여행을 통해서 정말 계속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참 멋있고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 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혹시나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역시 햇볕을 좀 받고 걸어 다니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어디인가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그렇죠. 하고 또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네. 직접 이제 어디인가 가보고 싶다. 근데 뭔가 이제 저처럼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뭐 유명 관광지들은 좀 식상하다 이런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다. 혹은 이제 여행을 잘 모르는데 네. 모르고 다닐 시간이 없는데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좀 여행을 떠나는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하고 싶다. 네네. 자신을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렇죠. 네, 이러신 분들은 저희 회원이 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야, 뭐 정말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세계 많은 나라들 그 정보를 많이 담으면서 정말 그런 많은 나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사진을 잘 찍으면서 정말 그런 나라들의 매력들을 많이 알릴 수 있고 정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추억과 많은 재미를 주고라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야, 어쨌든 앞으로 이제 많은 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예, 꾸준하게 그런 콘텐츠들을 쌓아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여행에 대한 참 매력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추억들을 많이 전해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앞으로 되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회사 이름이 알바트로스였죠? 네, 알바트로스입니다. 네, 알바트로스 이제 계속 많은 경험들을 취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여행의 재미를 많이 알리는 회사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